이 안에서 똥 냄새가 나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사긴 거예요. 절대 후회 없는 아이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이렇게 어색하지? 카메라를 처음 켤 때마다 나는 아직 프로 아닌가? 어쨌든 찍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이 컨텐츠를 원래 정말 옛날부터 찍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찍을 순 있었는데 좀 그동안 약간 미뤄왔었던 그런 컨텐츠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썼던 물건들 중에서 제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 삶의 질 수직 상승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안 찍었던 거는 막 그렇게까지 막 삶의 질이 높아졌다 싶은 아이템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편한 분위기로 하려고 이렇게 잠옷을 입고 왔어요. 이 잠옷 출처도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OIOI 잠옷이고 이 똑같은 체크 패턴으로 셋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물건들 이렇게 담아왔는데 총 다섯 가지고요. 제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볍게 요거 바이브랩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 브로우 래쉬 세럼 요건데, 이제 요 제품은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진짜 최근에 소윤템이 된 아이템인데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제가 실제로 제 돈 주고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유튜브에 한 두세 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품인데, 정말 우연치 않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바이브랩 브랜드 담당자님께서 메일을 주셔서 공구까지 진행을 했던 제품인데,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좋아요. 아, 내 속눈썹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제품이에요. 지금도 이거를 쓴 지 지금은 한 세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언제부터 썼지 내가? 9월 달부터 쓴 것 같아요. 9월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나 왜 갑자기 암산이 안 되냐? 90, 11, 12까지 해가지고 한 네 달 가까이 쓴 제품인데, 보면은 속눈썹이 정말 많이 길어졌어요. 진짜 많이 길어졌죠.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영업을 했었는데, 주변 지인이 먼저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너 이거 한번 공구해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자기가 이제 사고 싶어서. 근데 저도 정가에 주고 구매를 했는데도 너무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고, 좀 여러분들도 공구 요청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아,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공구로까지 이어졌던 제품인데, 그만큼 정말 제가 좋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시중에 나와있는 속눈썹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았어요. 연장 샵에 다녔을 때 거기서 산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썼을 때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속눈썹 영양제는 다 상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효과가 너무나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너무 맹신하고, 눈썹에도 원래는 안 발랐었는데 속눈썹 효과를 보고 눈썹까지 계속 발라서 또 전 눈썹에도 효과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이게 내가 찐템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제가 원래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제가 원래 연장 처돌이었잖아요. 속눈썹 연장이 아니면 화장을 안 할 정도였거든요. 원래 연장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연장을 하면 그 연장했을 때가 너무 예쁜데, 좀 나중 됐을 때 몇 가닥이 빠지면 되게 그게 보기 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가닥가닥 좀 스펀지밥처럼 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연장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속눈썹이 되게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뿌리부터 좀 자극이 가가지고 내 원래 속눈썹까지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19살 때부터 24살까지 쭉 다녔었던 연장샵인데도 저한테 속눈썹 연장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했었거든요. 좀 쉬셔야 된다고, 속눈썹에 이제 더 이상 붙일 속눈썹이 없다, 자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한두 달 동안 속눈썹 연장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데 바이브랩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 이제 그 비포 애프터가 너무 사귄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아, 약간 속아볼까 하는 심정으로 한 개를 구매하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진짜 효과를 보고 쟁여놨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이브랩이 이미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케바케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잘 맞았었던 제품입니다. 팁이 이런 식으로 마스카라 솔처럼 되어 있고 그 위에 동그란 손방망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눈썹이나 속눈썹을 이렇게 결대로 한번 빗고 나서 좀 부족하게 발렸다 싶은 부분에 이 손방망이로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되게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 이거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던 게 매일매일 발라야 되냐, 하루 정도 빼먹으면 효과가 없는 거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귀차니즘이 좀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꾸준하게 챙겨 바르지 못했어요. 원래 하루에 두 번이 권장이거든요. 아침에 못 바르더라도 밤에마다 계속 발라도 효과가 충분히 있고 저는 밤마다도 빼트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발랐거든요. 근데도 저는 2주 만에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쓰다가 안 쓰면 속눈썹이 원래대로 돌아오냐라는 분들도 많은데 속눈썹 자체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속눈썹 내 이제 털에기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라주면 이제 뿌리부터 탄탄해져가지고 속눈썹이 계속 새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 자라는 속눈썹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여서 그 주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평생 유지하려면 계속 꾸준히 발라줘야겠죠. 어쨌든 처음부터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짠! 아로마 말풍선 패치인데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성범인의 큰 어머니가 선물로 저한테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마스크인가 싶었는데 여기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근데 딱 봐도 좀 귀엽게 생겼죠? 삶의 질 높여주는 아이템에서 왜 스티커를 소개해드리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이거는 그냥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건 아로마 말풍선 패치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들 완전 이렇게 막 견줄 만큼 좋은 제품. 이게 이 조그만 게 진짜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를 뜯어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나만 아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는 건데 아마 이거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천식이 있고 비염이 있고 이래서 마스크를 쓰면 진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마스크를 쓰면 진짜 말을 하면 할수록 습기가 너무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알게 모르게 아니야 그냥 대놓고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이 안에서 똥 냄새가 나요. 나만 그런가? 근데 진짜 나는 마스크를 양치를 아무리 잘해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입 안에서 이 찝찝한 공기가 계속 순환이 안 돼가지고 진짜 약간 똥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건 내가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마스크는 그나마 덜한데 그 KF94 마스크를 썼을 때 특히나 저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꿀템. 일단 쓰는 방법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저는 여기서 귀여운 이 이모티콘을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정말 신기하게 이 마스크 안에 습기가 안 차고 약간 박하향이 나거든요. 이런 박하향이 이 마스크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좀 숨쉬기가 되게 편해져요. 코가 막혔을 때 와사비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뿡! 뚫리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거 붙여주면 진짜 거짓말처럼 마스크 속에서 이 공기가 뿡! 뚫려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꿀템이에요. 이거는 친구한테도 몇 개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볼 때마다 이거 스티커 챙겨 다니면서 붙여줬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저 같은 이제 천식 있는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숨을 쉬기 힘든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특히나 부모님들이나 아기나 이렇게 마스크를 유독 답답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좀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쓰면 마스크 계속 쓰고 퇴근할 때쯤에도 진짜 똥내가 안 나요. 최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이 돼요. 요즘에는 또 9시 밖에까지 못 돌아다녀서 일을 해도 이제 그전에는 다 끝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사실 저는 뭐 8시간 이상까지는 붙여본 적이 없어서 8시간 이후에는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써있는 게 36개월 이상부터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알러지 등 사용 시 문제가 있으면 사용을 중지할 것. 알러지가 있을 수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주성분 내용물에 유칼립투스 잎 오일, 페퍼민트 오일, 레몬 오일, 버가못 오일 요렇게가 함유가 되어 있대요. 진짜 향을 맡아보면 딱 요 향들이 연상이 되는 향이거든요. 민트처럼 막 그런 호불호 갈리는 향이 아니고 딱 진짜 그냥 기분 되게 좋아지는 향? 그냥 좀 잠잘 때 아로마 향 느껴지듯이 좀 그런 향이에요. 이거는 정말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짜잔!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이거는 아마 영상 보시면서 좀 예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의 25살 응? 정말 저의 25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좋다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지인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원래는 구매를 되게 미루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지인이 사용하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물줄기가 되게 세더라고요. 겉보기에 저게 그렇게 좋은가? 내가 봤을 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2019년 한 초에 아빠랑 같이 강릉에 있는 하이마트에 가서 뭐 아빠 이것저것 사러 이제 같이 갔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에다가 물 쏘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제가 마침 그 지인분이 소개해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물어봤어요. 직원분한테. 근데 딱 하이마트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이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이게 맞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너무 좋다고 아빠도 이제 지인 통해서 뭐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제 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 거 사는 김에 제 것도 같이 구매를 했었어요. 이것도. 저는 그때 하이마트에서 할인 없이 그냥 정가로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정말 절대 후회 없는 아이템. 오히려 이거를 진작에 사서 쓸 걸 하고 생각이 든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너무 운명적이게도 이 제품도 제가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를 광고권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만약에 돈을 안 받고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똑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뒤에 보면 요 물통이 있어요. 근데 요 물통을 이제 분리를 해도 되고 분리를 안 해도 돼요. 물 넣고 빼고 하는 구멍이 이제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이체로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닫고 사용을 해줍니다. 보통 요거 한가득 채우면 깨어나다 싶을 정도에 딱 요 물을 다 써요. 뭐 이제 아빠랑 똑같이 느꼈던 아쉬운 점이 요 물통이 조금만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게 보면은 총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총 3단계로 돼 있는데 이를 정말 개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단계, 좀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뭐 교정기 낀 분들도 좀 잇몸이 아무래도 좀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두 번째 단계로 사용을 하고 세 번째 단계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였더라 세 번째가 홈페이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마사지 모드인데 이거는 좀 잇몸을 조금 마사지하는 분들 좀 시원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세 번째를 쓰면 되는데 저는 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쓸 때는 두 번째가 저한테 딱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잇몸이 좀더 시원하고 싶고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계속 첫 번째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좋은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코드리스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선 충전기에 그냥 꽂아만 두면 되는데 좀 이런 거 사용할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좀 방수가 안 될까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무선 충전기에 물이 닿아도 요 사이에 물이 끼거나 이렇게 해도 전혀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광고했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제품이 유일하게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 인정하는 제품이래요. 진짜 이거 쓰면 사람들이 이거 쓰기 전으로 못 돌아가요. 이걸 쓸 거면 계속 써야 돼. 너무 신세계다. 그리고 얘는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걸 다 쓰고 나면은 요 상태로 물통을 빼서 공기가 잘 통하게 말려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냄새나요. 제가 귀찮아해가지고 몇 번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곰팡이 끼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잘 말려줘야 합니다. 아, 또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요 제품이 제일 좋은 이유. 제가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도 부산에 와 있는데 진짜 그냥 이거 하나 챙기는 것도 별로 부담되지가 않고 이게 분리도 되니까 뭐 공간을 따로 차지할 그런 것도 없고 이 위에 것까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공간을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차지한다라는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이거 하나 챙겨가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안 챙겨가면 진짜 찝찝해요. 이 양치만 하는 거랑 자기 전에 막 아 뭔 느낌이야 머리 되게 며칠 안 감은 느낌으로 찝찝해요. 어쨌든 이게 저의 세 번째 꿀템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짠! 이거는 이름이 어딨지? 이거는 제가 구매 내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네이버에 욕실 휴대폰 거치대라고 검색해가지고 후기가 제일 좋은 곳에서 구매를 했고 아 젊은 마켓이다. 젊은 마켓에서 지바 화장실 핸드폰 거치대 욕실 방수 침대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거치대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고 되게 막 제품이 많았는데 굳이 막 여기서 구매를 한 이유는 별점이 정말 높았어요. 그리고 리뷰가 392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리뷰에 좀 살고 리뷰에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뷰를 보고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는 저는 이거 9,8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쩌다가 알게 됐냐면 인스타그램인가 보다가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이 아쿠아픽 빼고는 다 인스타그램 광고 통해서 알게 된 제품이에요. 인스타그램 광고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나한테 좀 필요한 것들만 자꾸 추천을 해준다니까. 어쨌든 인스타 광고를 보다가 우연히 이게 나왔는데 와 너무 신박한 거예요. 좀 항상 왜냐면 저는 샤워를 할 때 욕실에다가 핸드폰을 그냥 세워놓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아무리 방수라고 한들 물이 들어가면 어쨌든 고장은 나고 오래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와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거다. 이거는 내가 꼭 써야 된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보면은 그냥 되게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판이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이런 투명하고 아주 가벼운 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거 있죠. 케이크 포장할 때 투명 박스 있잖아요. 좀 그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넣는 건데 핸드폰을 이렇게 쏙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닫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터치도 돼요. 너무 좋았던 건 전화를 할 때 이게 그냥 손으로 눌러도 된다니까. 왜 안 받지? 아무도 안 받네. 여보세요? 하이! 고래고래 응 알았어 고래고래 응 이렇게 전화할 때도 음질도 아무 문제가 없고 샤워를 하다 보면 전화 오면은 막 손에 물기 닦아야 되잖아요. 물기 안 닦으면 또 이게 제대로 안 눌리잖아. 근데 얘는 물기를 안 닦고 이 화면만 터치해주면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렇게 세워놓고 보다 보면 이 안에 습기가 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습기가 정말 안 차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진짜. 제가 두꺼운 편인 케이스를 꼈는데도 이렇게 그냥 딱 다 닫혀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 쓰려면 되게 얇아가지고 케이스를 벗기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케이스 안 벗기고 이렇게 해도 딱 들어가요. 그리고 핸드폰도 제가 11% 맥스예요.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구성품이 이제 요거 하나랑 벽에다가 붙일 수 있는 벽걸이 양면 테이프가 와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그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이고 이제 요거를 쏙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냥 저는 걱정했던 게 이게 밑에로 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위에서 열리는 거여가지고 핸드폰이 떨어질 걱정도 없더라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좋아요 진짜. 아마 저 같은 분들 진짜 많을 거거든요. 저는 진짜 심심하게 샤워를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진짜 오래 걸리는 만큼 머리 감을 때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샤워할 때 좀 30분 넘게 하는데 보통은 그럴 때 이제 탁 걸어두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 디자인 자체도 좀 모던하고 심플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느낌 없이 좀 인테리어 효과에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요 화이트 말고 네이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이비는 안 사고 화이트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포르 뽀그리 뮬 포르 플리스 뮬이에요. 요것도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냥 따뜻하고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바로 저랑 이제 성범이 거 이렇게 딱 두 개를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신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신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좀 겨울 한정이긴 한데 겨울 내내 신고 다닐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사실 가을 봄에도 신을 수 있긴 한데 겨울에 정말 빛을 발하는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수족냉증이 엄청 심해요. 수족냉증이 진짜 심한데 또 좀 더울 때는 땀이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발이 되게 습하거나 이러면 발에 땀이 잘 차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발 따뜻하게 하려고 수면 양말도 진짜 많이 신고 발에 항상 담요를 덮고 있고 무언가를 발에 항상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좀 답답한 느낌도 많이 들고 보통 이런 털신을 신으면 발에 땀이 되게 많이 차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뜻하겠다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진짜 발에 땀 하나도 안 차는데 너무 따뜻하고 이 수족냉증인들의 삶을 높여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제가 구매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딱 그거를 보고 포르 담당자님께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또 이제 약간 성공한 덕후 마냥 공구 제안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짜 최저가로 협의를 봐가지고 잠깐 동안 마켓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때는 이제 살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마켓을 하면서 좀 기분이 좋은 게 어쨌든 이 마켓을 했을 때 저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내가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싸게 낮춰가지고 원래 살려고 했던 제품을 좀 나로 인해서 더 싸게 샀으면 좋겠는 마음이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실제로 나를 통해서 제일 싸게 구매를 했을 때 너무 뿌듯하고 진짜 좋아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못된 게 아니라 좀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이 공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걸 한다 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켓을 했을 때도 이거를 원래 구매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 비싸서 구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 덕분에 싸게 샀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진짜 너무 뿌듯해요. 진짜 이거를 표현을 못할 정도로 뿌듯해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공유를 드릴 겁니다. 뭐 굳이 이게 판매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신발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게 컬러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얘는 베이지랑 아이보리랑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베이지를 샀고 아직도 베이지가 좋아요. 다른 컬러들도 너무 예쁜데 이제 제가 주로 입는 옷 컬러들이 좀 대체적으로 요 베이지랑 어울리는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어떤 옷에도 요게 코디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뽀글이어가지고 좀 답답하고 털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털 빠짐도 진짜 적은 편이고 이렇게 뽑아도 별로 안 뽑혀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뽑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는 뽀글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요런 기모로 되어 있거든요. 양말을 신었을 때 양말에 뭐 털이 묻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요 윗부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눌렀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폭신폭신한 거. 엄청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 꺼지잖아요. 얘는 되게 보건력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오랫동안 걸어도 이게 금방 다시 이렇게 차올라요. 약간 메모리폼 베개 베는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발 자체가 통기성이 되게 좋아서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운전을 할 때부터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솔직히 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발에 땀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맨발로 신으면 이 따뜻한 열감이 바로 전달이 돼서 좀 찝찝할 때는 있었는데 양말을 신고 신었을 때는 진짜 그런 땀이 난다는 느낌은 1도 없었고 또 여기 뒷부분 있죠? 요 발 뒷부분을 약간 감싸주는 형태여가지고 일반 슬리퍼처럼 이렇게 발 뒤꿈치가 좀 까진다거나 보온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진짜 없어요. 그리고 요 뒤꿈치 부분이 운전할 때 정말 편한 게 이렇게 운전할 때 요 각도로 이제 이렇게 밟잖아요. 근데 이제 밟을 때 발 뒤꿈치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운전할 때도 확실히 편하고 이게 일반 슬리퍼를 신었을 때 편하긴 하지만 좀 찝찝하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든 걸 다 갖췄어 진짜. 그리고 이 뽀글이여가지고 사람들이 눈이나 비가 올 때
좀 쉽게 젖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안 젖고 이게 젖는 부분이 있어도 제 발에 닿는 부분은 없어요. 안감이랑 겉감 사이에 방수 원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겉에만 젖고 안에까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빨래를 했을 때도 굉장히 금방 마르고 당연히 눈 비가 와도 이 젖은 부분이 금방 마르겠죠? 이 플리스 소재 자체에 뭔가가 튀었을 때 그냥 물티슈로 몇 번 닦아주면 그것도 정말 그냥 깔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가 진짜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이거 못 팔아. 근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진짜 얘는 이렇게 쉽게 좀 휘어지면서 걸을 때도 되게 가벼워가지고 발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또 보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형태로 굽이 있어요. 이 안까지 숨겨진 굽까지 하면은 4.5cm예요. 여기까지 굽이 있는데 이거를 신으면 이제 키도 일단 커지고 좋은 게 이제 일자로 굽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걸을 때도 진짜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좀 자세 교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굽이에요. 가장 이번에 좋다고 또 느꼈던 부분은 이 바닥, 이 밑창, 여기가 미끄럼 방지창. 대박이에요.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신고 다니는데 이제 제 친구가 걷다가 눈이 이제 녹았다가 그게 꽝꽝 얼잖아요. 그러면 엄청 미끄러운 거 알죠? 근데 이제 거기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신고 걸으면서 정말 안 느껴졌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 이게 딱 보면은 솔직히 미끄럼 방지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아 이게 진짜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걸으면 진짜 뽀득뽀득 소리가 난다니까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이런 신발을 만들었을까? 진짜 너무 좋아 얘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게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기고 이래서 이걸 밖에서 어떻게 신지? 이 생각하고 그냥 나도 집 앞에서만 신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코디할 때도 진짜 많고 제가 답답한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어그부츠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는 어그부츠만큼 따뜻한데 신기에도 너무너무 편하고 벗기에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진짜 바지나 뭐 이런 원피스나 막 잠옷이나 교복이나 이런 데 코디를 너무나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몰라 그냥 다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이 제품은 아마 이제 겨울이 끝나가면은 봄에 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이제 구매를 해서 살 거 아니면 한 가을쯤부터 신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이만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5개 숨은 꿀템들 이제 삶의 질 수직 상승템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안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